선생님하고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아, 2주 동안 여러분 그 잘 지냈죠? 예, 선생님은 지난주에 선생님 얼굴 변했죠? 새카매졌죠? 지난주에 모형한 공기대 하루 종일 밖에서 뭐 드론대 이거 하는데 뭐 심판도 보고 그런 것도 뭐 관계 일을 하느라고 막 새카맣게 탔어요. 자, 여러분은 지난번에 그 여기 교회 와서 그 뭐 요구르트 병 싣고 가서 멈췄다가 뒤돌아온 거 그거 재밌게 했죠? 선생님이 있었으면 좀 잘못하면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걸 해줬을 텐데 안 넘어졌다고 그러던데 그 넘어지고 그래야 실패를 해야 더 많은 걸 배우는데 다들 성공해서 그거 많이 못 배운 것 같아.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그거 해줄게요. 아,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드론 한번 날렸죠. 드론.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여러분들 이 위드만 하고 그러면 좀 지루할 줄 모른다고 이제 가끔 드론도 가끔 그렇게 한 번씩 섞어서 해주자고 그러셔서 그럴 계획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 거 짧게 잠깐 복습하고 다음 나갈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건 그 드론 전에 당기기 프로젝트 했었죠. 그래서 줄다리기 챔피언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또 힘이 뭐냐, 마찰력은 뭐냐, 뭐 또 힘의 균형이란 뭐냐 이런 것들 중학생들은 그거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그 프로젝트 세 번째 거 견고한 구조물에 대해서 할 겁니다. 견고한 구조물.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그냥 빨리빨리 복습 한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힘의 균형 읽어보세요. 크게 다 같이. 물체의 작용한 힘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평형이 뭐예요? 한 물체에 작용한 여러 힘들의 합력이 0이 되면. 여러 힘을 줬는데 0이 된다는 말은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방향이 다른 힘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힘을 안 준 거하고 똑같이 됐을 때 그걸 우리는 평형을 이루었다고 해요. 힘의 평형. 뭐 우리 그 위드 체계는 균형이라 나오는데 뭐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물체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정지 상태 또는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것도 운동 상태가 안 변하는 거죠. 그것도 평형 상태입니다. 힘을 안 받는 것과 똑같이. 자, 평형 조금 빨리빨리 나갑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두 힘의 평형에서.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 두 힘일 때. 그 다음에 두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선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 중학생들은 잘 알아둬야 돼요. 시험에도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된 거죠. 이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화살표 저쪽이 또 안 나오네. 가면 나오나? 됐다. F1이라는 힘과 이 F2라는 힘이 같은 일직선상에서 정반대로 작용하면 그게 힘의 합이 0이 돼서 평형을 이룬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줄다리기에서 뭐 승리하고 그랬죠. 자, 승리한 팀의 특징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팀이 승리했을까?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지난번까지 배운 거. 근데 꼭 그 과학적인 거 아니라도 다른 면도 있죠. 오늘 그 빨리 다음 나가자고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래서 저 선생님도 더 이상 설명 안 할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잊지 말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과학적인 거 빼놓고 중요한 거.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끝까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빠져가지고 뭐 다 이길 건데 빠져서 못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아깝게.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것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자, 프로젝트 3 견고한 구조물 이거 만드는 거 이제 오 어디 갔어? 마지막 그, 하나가 빠져버려. 그 옆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건축물을 1층짜리 건물, 2층짜리 건물, 3층짜리 건물을 붙여놓고 그 흔들릴 때 어떻게 그 건물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다 검토해 보라 하는 게 이 지금 이 단원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견고한 구조물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높은 탑이 나오죠? 자, 이 탑이 왜 이런 모양일까 하는 거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서 여러분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지진에 견디는 힘을 높여주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나왔네요, 여기. 이번 프로젝트의 과제 세 가지가 있어요. 지진의 근원지와 특성을 조사하세요. 나왔네.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나 그런 거 조사해 보라겠는데 여러분 조사할 수 있나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사라는 얘기는 여러분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라는 건데 원래 여기 그 와이파이 되니까 여러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자, 자료를 찾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은 무지 많은데 그중에 거짓 자료 그게 문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서 길러야 할 것은 그 많은 자료 중에 어떤 게 진짜 자료고 어떤 게 거짓 자료인지를 분별해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그 안목을 기르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걸 막 믿죠. 잘못된 거.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처럼 목사님처럼 잘 안목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그릇된 건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여러분은 잘 기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 거 조사해 볼 때는 그런 안목을 길러서 좋은 자료를 골라야지 잘못된 자료 하면 짧게는 가까운 데서는 시험에 틀릴 수 있어요. 틀린 답도가 올려놓은 거 보고 배우면 공부하면 시험에 틀릴 수 있겠죠? 딴 거 다 맞았는데 그거 하나 잘못된 거 해가지고 100점 맞았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할 때는 잘 하나만 찾아가지고 그거 딱 믿으면 안 되겠죠? 잘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런 조사를 잘 해야 되겠어요. 조사할 수 있는 능력 길러야 되고 잘 안 보이네. 너무 작게 나오죠. 두 번째, 건물의 디자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임무예요. 이번에 임무. 그게 바로 지진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어느 구조의 디자인이 지진에 잘 견디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깨달아서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지진에 진입을 할 때 대피할 때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활용해야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또는 주위 사람들의 생명을 잘 보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소리. 여기 소리 없나? TV에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소리가 안 나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소리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면 돼요. 자, 이거 지진계가 지진 진도를 지금 표시하고 있고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자료를 잘 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요 다음 그 각자 방에 그 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단계씩 넘기면 요 단계별로 넘어가서 하는 거 다 앞에서 한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진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는 걸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 만드는 거 그 다음 과정에 쭉 나오니까 각자 그 방에 들어가서 할 겁니다. 이제 자, 여기 보면 지금 힘없이 넘어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줄다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실험할 때는 그 실험에 관계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면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변화시키면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하나. 그렇지. 어우. 하나하나 따로따로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제 어느 결과를 보고 싶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그거의 원인이 되는 거 하나. 그러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변화시키면서 다른 하나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거 제3의 거하고 또 처음에 알려는 거하고 또 그거하고 비교해보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꼭 하나씩 원인을 하나 결과를 그 나타내는 원인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인일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변화 주변에서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과학의 탐구 과정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각자 방에 돌아가서 그 과정을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1번과 2번 비교하고 그때는 높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비교할 때는 높이 똑같고 하나만 다르게 뭐 인면적만 다르게 이거 인면적이 다른 거 두 개 해보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 아까 얘기한 거 모든 그 과학의 탐구 과정에서는 변수를 하나만 변화시키는 거 하나만 변화시켜서 그것하고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나를 조사해 본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현상에 답이 없다고 하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딴 거 다 똑같게 하고 하나만 변화시켜서 비교해보고 그거 아니면 또 딴 거 다 그걸 같게 하고 또 딴 거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오랫동안 하면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
가서 버섯이 많이 피어있는데 그게 독버섯인지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모르면 못 듣겠죠. 어? 뜯은 것 중에 하나라도 독버섯이 Thank you.
카메라가 눈을 보고 있어. 뭔가 불안하다. 이걸로 안 될까? 여러분들 하면서 들으세요. 저기 이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대학교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비슷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레고를 같이 하자고 시키는 이유는 이런 장난감이랑 소프트웨어랑 연동해서 세계의 글로벌 시장이 제일 큰 제품이 아마 레고거든요. 뭐 아두이노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는 거는 레고기 때문에 이 레고를 충분히 연습을 하고 습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섭렵해가지고 체화한 학생들은 나중에 이 다음에 만일에 스탠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 스탠포드 대학의 서머 프로그램 중에 레고랑 해서 특별한 워크샵을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인턴십을 해서 가르쳐줄 조교 선생님들을 대학생들을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지혜 경력을 가지고 그런 걸 여름방학에 가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은 방학 동안에 아주 짭짤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재능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 인턴십을 MIT라든가 그 카네기 멜론 같은 컴퓨터 학과 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유명한 대학에서는 여름방학 때 이런 프로그램을 단기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때 가리키는 TA라든가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일당이 높은 직업을 피자 배달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잘 열심히 해보세요. 진도가 얼마였지? 8.2. 요거 진도가 얼마였지? 요거 진도가? 이건 아직 안 했어. 안 했어? 해봐. 이게 3.2. 저거는 8.2. 요건 3.2. 해봐. 건물이 그러니까 차이가 뭐니? 저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위로 중심으로 가 있어서 높은 거하고 중심으로 가 있지. 그러니까 7.1이야? 이렇게 7.1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위험하겠다? 왜냐면 그게 중심이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아래서 바람하면 이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높은 건물을 딱 그러니까 너는 키가 작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겠다. 육상빌딩이 원래 60층인데 아래 10층을 더 박아놨어요. 야, 63빌딩은 위로 지상으로 나온 게 63빌딩이야. 밑으로는 3층 갖고 안 돼. 아마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내려갔을 걸? 그러면 진도가 3층만 내려갔대요. 저 한번 가봤는데 진도가 한 10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봐.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 보자.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도 한번 만들어. 안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넓게. 넓게. 밑을 넓게. 어, 맞아. 위에는 밑을. 좁게. 어. 그렇게 만들어봐. 중심은 아래로 가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시합을 하자. 높이는 가능한 한 높고 진도 10에도 넘어지지 않는 건축물을 누가 만드나. 저요! 그러면 이거 의미를 넓이는 요걸로 제한하고 우리 둘이 같이 만들자. 우선은 이렇게 넓은 지가 넓어야 돼. 이해가 안 되구나. 이거 10.6에서 넘어갔어. 응, 그거 꽂아놓은 거 아니야? 꽂아놓은 거지. 이거 꽂아놓은 거지. 꽂아놓은 거지? 네, 고정시킨 거지. 막 잡아놔야 돼요, 건물들을. 이거는 그냥 얹어놓은 거고, 아까 저거는 꽂아놓은 거고. 네. 이게 빡빡이 맞춰주니까. 그래, 맞아. 넘어졌다. 아니야. 다른 걸 해봐. 그거에 넘어갔으니까. 어? 다른 걸 올려봐. 다른 그렇지. 보세요. 이럴 때는 이제 밑에를 10자로 다 보증을 시켜야 돼. 네. 10자로 다 보증을 시켜야 돼. 어? 금방 넘어가네? 이거 다른 거 해보세요. 잠시만. 어? 저 빼면 다 먹어요. 속으로. 지금 괜찮네, 그치? 한번 보여줘봐. 근데 아까 틀린 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아까 위에 한번 빼보세요. 아, 지금은 이렇게 걸었잖아. 아까는 안 걸었어, 그지? 응,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해봐야 돼. 여기 넘어질 때까지 해야지. 그걸 측정하는 거야. 얼마의 그 속도를 했을 때 넘어지는가. 잠깐만 줘봐. 위에서 멈췄잖아. 방금 4까지 올라갔다. 5까지밖에 지정 안 했잖아. 이 강도를 조금 더 올려봐.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얼마까지 더 올릴 수 있나. 7. 7에서 넘어진다. 오. 7에서 넘어졌고 저 이거 진짜 그거 봐야 돼. 여기 있어. 이거 될 수 있는데. 근데 예쁘다, 이거.
최용빈이 아버지가 더 뒤에서 스크래치를 가지고도 이렇게 흔들 수 있거든요. 스크래치라는 언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 주어진 언어, 주어진 소프트웨어 언어로만 하지 말고 시간이 남은 사람은 저기 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는 잘 모르니까 스크래치를 이용해 가지고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공부니까. 알겠어요? 네. 저 움직여? 아니요. 봐봐. 빨리. 자연스레 이걸 아예 다 빼고. 자, 여기 지금 봐요. 진도가 슬슬 올라가죠? 숫자가. 여기 있잖아. 프로그램 짰잖아. 0.1씩 올리는 거야. 지금 가죠? 꽂아도 되나 보다. 꽂아도 돼요. 그러면 이 판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판을 바꾸면 안 돼요. 판을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자, 보세요. 얼마까지 갔나? 꽂으면 그러면 꽂아요. 꽂아도 잘 넘어가요. 아, 그래? 꽂아도 한 7회면 그냥 깨끗하게. 어, 걸리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땅도 이렇게 올라. 떨어진다 이게. 어? 어? 우와. 리프트를 얻었어요. 이렇게 높이 쌓아 그러니까 속은 비고 높이만 잔뜩 올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을 많이 많이 실어야 돼요. 집에 건축물에. 알겠어요? 높이만 쭉 올리면 안 되고 사람이 살아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